오직의 주제는 매니큐어 종류가 몇개안 돼가지고 그냥 잡다하게 이것저것 매니큐어랑 다른 잡다한 물건이랑 이렇게 소개를 좀 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우선 매니큐어를 하나씩 보여드리자면 손톱 되게 지저분하죠? 칠한 게 다 벗겨져가지고 귀찮아가지고 이거를 지우질 않았어요. 너무 지저분해서 보기 안 좋은데 이 매니큐어는 제가 다이소에서 샀던 거예요. 이것도 한 몇 년 된 건데 한 2년 된 거 소리도 벌써 되게 굳어있죠. 거친 소리가 나요. 너무 오래돼가지고 굳었어요. 이렇게 브러쉬가 이 안에 들어가 있어. 이것 보세요. 굉장히 지저분해요. 버려야 되는데 버려야겠다. 안 버릴 거고. 그 다음에 이건 토니모리에서 예전에 행사를 했어요. 1,000원에 4개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세트로 샀거든요. 이렇게. 이거 아마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 있을 거예요. 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 다 한 번씩 보여드렸던 걸 거예요. 아마 제가 너무 가지고 있는 제품이 몇 개 없어가지고 중복되는 게 많아서 보는 재미가 없으실 것 같긴 한데 인더시 블루라는 이름이고 토니머리 제품이에요. 이렇게 파란 색깔이고 큰 펄이 들어가 있죠. 되게 큰 펄이 들어가 있어요. 이걸 단독으로 바르기보다는 어떤 것 위에 올리는 게 더 나을 것 같은. 이걸 단독으로 바르려면 한 네 번은 발라야 돼요. 그래야지 이 색깔이 나오거든요. 네 번은 발라야 돼. 그리고 이거. 이건 빨간색.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다들 크리스마스 잘 보내시고 있나요? 행복한 크리스마스, 행복한 성탄절 되시길 바랄게요.
개인적으로 톤이 다운돼 있는 레드를 좋아해요. 근데 이건 너무 제가 매니큐어를 다 안 써서 이렇게 굳었어요, 다. 아, 이 영상이 오프닝 리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오케이. 색깔이 이런 느낌이에요. 진하게 발리는 게 아니라 몇 번을 덧칠해서 발라야 제 색깔이 나오는 그런 매니큐어들이죠. 이런 거는 손에 다 묻어버렸어요. 모르고 손톱을 만져가지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것도 되게 오래된 건데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거일 거예요 아마. 샤인 플러스 네일 오가닉 팝 인터내셔널 샤인 플러스 네일 오가닉 팝 인터내셔널 이라고 써있는 제품. 밝은 핑크라기보다는 인디언 핑크색이죠. 저 인디언 핑크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대체로 제가 되게 선명한 이런 선명한 색보다 약간 톤 다운된 거를 좀 좋아하는 편이에요. 카메라가 지금 화면이 너무 밝은 것 같아서 밝기를 줄였는데도 너무 밝네요. 이거는 이름이 토니머리 거고 네일 에나멜 로맨티 무슨 로즈라고 써있는데 장미 색깔. 이런 그냥 진한 핑크인데 색깔이 좀 안 어울리더라고요. 손이 너무 못생겨서 이런 꽃분홍색이 안 어울려요. 내 손이 되게 크거든요. 여자 손 치고는 손이 커요. 그래서 진짜 손도 크고요. 저는 발도 크고요. 얼굴도 크고요. 그래서 너무 싫어요. 저도 귀여운 그런 여리여리한 아담한 여자가 되고 싶은데 얼굴도 크지 손도 크지 발도 크지 등치도 크지 살을 빼야 돼요 일단은 지금. 그래야 등치가 줄어들지. 근데 왜 이렇게 다이어트가 힘들죠? 이것도 오가닉 팜 인터내셔널 샤인 플러스 네일. 이것도 다이소에서 산 거. 이게 다 거의 2년 전 거라서 색깔이 아주 아니 색깔은 괜찮은데 질이 너무 안 좋아졌어. 보이지도 않아.
기본적인 오렌지 색깔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은 이게 뭐냐면 이것도 베이스 샷건데 이름이 베이스 인 네일이라는 이름이고 조금 여리여리한 색깔인데 이런 색깔 제가 계속 이렇게 바르니까 색이 막 합쳐지고 있어요. 이거는 산지 1년 정도 됐나? 1년 안 됐나? 아마 그럴 거예요. 아직도 잘 발려요. 이 색깔이거든요. 지금 굉장히 다 지워져 버렸지만 이게 이름이 이니스프리 에코네일 컬러. 이게 이름이 있었는데 이게 카페라 무슨 커피 이름 같은 건. 색이에요, 그냥 이렇게 이 색깔. 전 이런 색이 좋더라고요. 튀지 않는 색깔. 그리고 마지막 이 매니큐어는 모디네일 곧 좀 비싼 거예요. 그때 6,000원인가 주고 샀는데. 모디 플래티넘 네일즈 25 퍼스트 러브. 이것도 인디언 핑크. 인디언 핑크색이죠. 이게 카메라가 얼굴 말고는 잘 못 잡더라고요. 잘 못 잡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매니큐어 두개는 다 했고 그 다음에는 잡다한 거 보여드릴게요. 이거 지난번에 일본 여행 갔을 때 심한 정도가 아니라 지금 이게 이렇게 이곳에 뭉쳐져 있어서 딱딱하게 있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가루가 보이세요? 보이시나? 너무 심해. 이거 왜 샀는지 모르겠어. 그냥 싸니까 막 100엔이니까 막 100원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100엔밖에 안 해 너무 싸 막 이러면서 이것도 일본 다이소에서 산 거예요. 이거
날씨인데 이것도 가루 날림이 심하고 그래도 저거보다 나아요. 이거보다 낫네. 가루 날림이 그래도 조금 있긴 하지만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여드릴 것은 이건 별건 아닌데 이거 보세요. 약간 특이하죠? 이게 뭐냐면 이게 팔찌예요. 예전에 제가 인터넷 쇼핑몰 했었다고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제가 쇼핑몰에서 팔던 팔찌입니다. 그때 이걸 왜 제가 팔았냐면 그때가 아마 뱀해였을 거예요. 뱀해라서 그걸 팔았는데 네, 아야 아파. 제 손목이 두 이상하지만 이게 흑사예요. 흑사. 흑사랑 백사랑 이렇게 두 가지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게 아파요. 되게 끼고 다니기 좀 너무 아프고 아파. 그냥 특이해서 제 친구한테 팔았어요. 나중에 제 친구 중에 뭐 약간 이런 특이한 거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걔가 자기한테 팔으라 그래서 원가에 팔았어요. 이거 그래도 정말 슬픈 기억이랍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차 종류를 보여드릴 건데 이것도 아마 일본 여행 갔을 때 일본 호텔에 일본 호텔에 있던 차 준비가 되어 있었거든요. 차가 저 처음에 이게 딸기차인 줄 알고 맛있겠다 했는데 딸기차가 아니라 이게 뭐냐면 로즈잎이라고 써 있는데 허브티예요. 그냥 허브차.
찍을 때 이렇게 차 따라주는 장면 있잖아요. 그거 찍을 때그차 뜯어서 티백 만지는 소리가 되게 좋더라고요. 한번 지금 해볼게요. 어차피 저 녹차 안 먹어.
아프리카 방송 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정기적으로 그냥 일주일에 한번 정도 하려고 해요. 아니면 시간 날 때마다. 정기적인 방송 시간은 금요일 밤 8시. 금요일 밤 8시 정도. 금요일 밤 8시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아프리카 방송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유튜브를 뭐 게으르게 업로드 하겠다는 게 아니라 그냥 아프리카를 더 하겠다는 그런 거죠. 유튜브 ASMR 업로드도 열심히 하고, 때문에 좀 홍보하고 싶어가지고 아프리카 TV 하려고 글쎄요, 그게 약간 제 마음은 그랬어요. 저의 마음은 아프리카 TV로 ASMR을 홍보하고 미니유 ASMR도 홍보하고 한국의 ASMR도 알리고 그런 취지인데, 구독자분들께서 많이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아프리카 TV가 아무래도 악플이 실시간으로 달리니까 제가 좀 상처받고 멘탈이 약하니까 그럴까봐, 상처받을까봐 걱정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렸어요. 정말 너무 그 마음이 너무 감사했는데, 글쎄요, 저도 제가 멘탈이 조금 약간 유리 멘탈이에요. 쿠쿠더스 심장이에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또 해야 되는 그런 성격이거든요. 그래서 한번 일단 그냥 시도는 해보려고, ASMR을 홍보를 하기 위해 시도는 해보려고 아프리카 TV를 이제 시작을 했는데, 그게 또 생각을 해보니까 홍보를 하려면은 비밀번호를 걸지 않는 게 낫잖아요. 비밀번호를 걸으면은 구독자분들밖에 못 들어오시니까 ASMR 알릴 수가 없잖아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비밀번호를 안 걸고 한번 해봤어요. 두번 방송했는데 두번다 비번 안 걸고 했지만, 그렇게 심한 악플은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그게 뭐 유튜브에 제가 정식으로 공지를 한 것도 아니고, 그냥 즉석에서 인스타랑 페북에다가만 지금 아프리카 방송합니다 이러고 올려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많은 분들이 안 들어오셨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악플이 심하진 않았는데, 몇 명 있긴 했어요. 이상한 말 하는 사람들. 근데 그 정도는 참을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거보다 더 심하겠죠? 사람이 더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 이제 할수 없이 비번을 걸어서 그냥 구독자분들과 소통하는 자리로 그렇게라도 하는 게 어떨까 하는 게제 생각이에요. 우선은 비번 안 걸고 해보다가, 더 이상은 내 멘탈이 견딜 수가 없겠다. 그러면 이제 비밀번호를 거는 거죠. 지금 생각은 그래요. 그리고 3D 사운드를 아프리카 방송에서 생방송으로 들려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된다 그러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이크 이 녹음기 연결해서 할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게 안 된다 그래가지고, 일단 캠은 샀어요. 캠 화질이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캠으로 방송하기엔 좀 샀는데, 마이크도 이제 살 건데,
3D 마이크가 아프리카에선 안 된다고. 모르겠어요.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아시는 분 계시면 좀 가르쳐주세요. 3D 마이크로 아프리카 방송 할수 있는 방법, 아시는 분 있으면 좀 가르쳐주세요. 그래서 그렇게 일단 그냥 시도라도 해보는 거죠. 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그냥 재밌게 우리 같이 대화하면서 수다 떨면서 논다는 그런 가벼운 느낌으로 참여를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근데 아니, 아프리카 할때 너무 제가 기분이 막 들뜨고 재밌어가지고 목소리가 너무 커지더라고요. 제가 아프리카 TV 그 설명하는 란에도 썼는데 무슨 조증 환자처럼 너무 막 웃고 막 목소리 막 째지고 이래가지고 물론 뭐 수다 떠는 그런 자리였지만 그 방송은 ASMR이 아니었지만 그래서 천천히 이제 차분해지려고 노력을 좀 하려고요. 만약에 3D 사운드 못 들려드린다 하면 그냥 재밌게 수다 떨면서 노는 그런 자리로라도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고 싶어요. 네. 지금 생방으로 ASMR 들려드릴 수 있다면 그건 정말 좋은 거지만 그게 안 된다면 우리 그냥 같이 재밌게 놀아요. 그래도 너무 걱정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감동받았어요. 장문으로 글 쓰셔서 아프리카에서 메니유님 보는 건 좋은데 상처받으실까봐 걱정된다고. 그런 마음이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네, 그냥 뭐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다가 안 되면 뭐안 하면 되죠. 네. 쓸데없는 이야기. 오늘은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